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 기술자 겸 GTQ ID, GTQ 인디자인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인 첫 시간으로 GTQ 인디자인의 시험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라는 시험은 그래픽 기술 자격인데요. 그 중에서 인디자인 과목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 인디자인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한국 생산정부가 GTQ 포토샵과 GTQ 일러스트, GTQ 플래시에 이어 네 번째로 GTQ 인디자인 자격 시험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인쇄, 출판, 편집 및 디자인 등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인디자인 자격까지 런칭함으로써 대한민국 그래픽 기술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전자 출판 기획, 편집 디자인, 출판과 편집까지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험의 주관은 한국 생산성 본부이고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협찬을 받고 있으며 사용 소프트웨어는 어도비사의 인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학습하게 될 인디자인이라는 툴은 DTP, 즉 탁상 출판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레이아웃 편집 디자인 소프트웨어로서 PDF, EPUB, SWF 등 디지털 출판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GTQ 인디자인의 자격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실기 시험만을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100% 실기로 시험을 보시게 되고 이론 과목은 시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단일 소프트웨어 자격으로 그래픽 툴 사용의 전문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디자인은 신문, 단행본, 잡지 등의 서적 편집, 그리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단, 포스터 등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디지털 전자책과 지면 인쇄 출판물의 제작 등의 편집 디자인으로 이 GTQ 인디자인의 보급 및 확산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출판과 편집 분야에서 작업하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인디자인에 대한 기술을 익히셔야 될 것입니다. 이 GTQ 인디자인은 민간 자격이며 국제 자격인 ICDL은 상호 인증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시험 과목 및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 인디자인은 1급부터 3급까지 3개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3문항으로 작업형 실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급은 90분, 3급은 60분의 시험 시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1급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이며, 2급과 3급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험 접수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각 고사장별로 응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접수 기간의 홈페이지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응시 가능한 그 고시장별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습 과정에서 인디자인 CS6 최신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이것을 조건에 맞게 저장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익혀볼 것입니다. 응시료도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응시료 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항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3급 출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죠. 상위 급수는 하위 급수의 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항 중에서 먼저 3급의 첫 번째는 명함 제작입니다. 총 20점 배점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미리 보기 이미지처럼 명함 및 카드형 홍보물을 제작하죠. 주요 기능 및 제작 방법을 살펴보자면 재단선 표시, 작성 및 배치, 다음 환경 설정 및 텍스트 프레임 편집, 그리고 문자 및 페이지 패널의 활용, 파일 내보내기 옵션을 설정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인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것이 1번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문제는 포스터와 캘린더를 제작합니다. 35점 배점으로 전시 포스터 및 캘린더를 제작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주요 기능 및 제작 방법을 살펴보자면 재단선 표시 작성 및 배치, 텍스트 프레임 대비와 간격 조절, 펜툴 드로잉,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 및 배치, PSD, AI 연동 이미지 배치, CMYK 확인, 이미지 보정, 파일 내보내기 옵션 설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배점이 가장 큰 45점의 책 표지 디자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재단선 표시, 작성 및 배치, 프레임 단계 및 반복, 개체, 그룹 설정, 파일 내보내기 옵션 설정, 그리드 분할 배치, 책등값 설정, 또 PSD AI 연동 이미지 배치와 CMYK 확인과 이미지 보정이 속합니다.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 GTQ 설명,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발급, 그리고 기출 문제를 얻을 수 있는 학습 자료실, 를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을 확인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www.gtq.or.kr 를 입력하여 주시면 이와 같은 GTQ 그래픽 기술자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시험 일정, 원서 접수, 수험표 출력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시험 일정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GTQ 시험 일정이 과목별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디자인을 시험 보겠다. 그래서 GTQ 인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GTQ 인디자인 시험 일정이 나타나죠. GTQ 인디자인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1년에 시험 일정이 4번밖에 없습니다. 포토샵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상시 시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일자가 있는데, 인디자인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밖에 시험이 지금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날짜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이 접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접수하시고 수험표 공고에서 수험표를 또 출력하셔서 합격자 공고까지 쭉 계획하셔서 또 시험을 보셔야겠죠? 자, 시험 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 등록 및 수정이 필요하고 또 시험 접수와 확인이 필요한데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잘 안내해 주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고 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 접수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할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그 과목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장별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단에서 GTQ란 내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시험 과목 및 시간 안내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시험 과목이 있고 GTQ 인디자인을 또 클릭해서 들어가서 과목을 확인하여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목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또 시험 과목 및 시간 안내 그리고 출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고사장 및 접수 문의를 하실 때 이렇게 지역센터를 각각 참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전화하여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또한 확인하여 주는 등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GTQ의 출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기준 중에서도 인디자인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를 PDF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GTQ 인디자인 3급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누르면요, 결과물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교환해서 보았던 1번 명암 제작에서 좌측 이미지를 클릭했을 경우,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웹페이지를 통해서 PDF 형태의 문서가 열리면서,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명암의 두 면을 모두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면입니다. 첫 번째 면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면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PDF 문서로 받아보고 또 미리 보기를 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통해서 결과물을 세이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역시 클릭하여 샘플 보기를 통해서 실제 PDF 문서 결과를 확인하여 줄수 있습니다. 자, 100% 사이즈인데요. 여기서는 줌아웃, 줌인을 하여 확대 축소를 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자세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책표지 디자인도 클릭을 통해서 실제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모두 결과물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요소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제작으로 하여서 기출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문제지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출문제는 상단에 학습 자료실에 기출문제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지사항에는 가장 최신 기출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최신 기출문제 급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인디자인은 GTQ ID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최신 기출문제 중 GTQ 인디자인 2급, 3급 문제 및 모범 답안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은 기출문제 첨부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첨부 파일을 이와 같이 보여주면서 기출문제의 문제지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3급 문제 를 선택하고 모범 답안을 선택하여서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열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기서 열기를 통해서 압축 파일을 내 컴퓨터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출문제의 이미지 및 원고는 저작권으로 인해 교육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라고 써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시험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작성 요령 각 문항의 파일 저장 규칙을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모든 파일을 압축 풀기를 통해서 저장합니다. 네, 저는 예제 폴더에 기출문제라는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었고요. 여기 보시면 결과 파일, 문제 파일, 정답 파일과 첨부 파일 폴더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